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성모도 여행을 왔는데요. 아침도 못 먹고 왔더니 배에서 꾸르륵 거리는데, 그래서 먼저 아점으로 맛있는 꽃게탕을 먹어보려고 성모도 맛집으로 유명한 춘하수동에 들렸어요. 그 춘하수동에는 여기는 꽃게탕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문사도 있고 꽃게탕도 먹고, 꽃게탕 먹은 다음에 보문사도 올라가고, 이따 식사 후에 간단하게 보문사도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맛있는 꽃게탕 먹으러 얼른 방문해 볼게요. 춘하수동 매장은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2층에서 보면 뷰도 정말 좋으네요. 2층은 일반 식사 장소로 분위기가 아늑하답니다. 테라스도 나와봤는데 테라스도 예쁘게 설치되어 있어서 봄, 여름, 가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식사는 너무 예뻐요. 꽃게탕이 나왔는데 푸짐하게 나오네. 와. 두부도 큼지막하고, 새우. 이게 무슨 새우야? 보리새우? 아. 보리새우도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있네요. 맛있겠다. 밴댕이? 비벼 먹으라고? 예, 감사합니다. 메뉴는 꽃게탕, 간장게장, 파전, 밴댕이, 해무침으로 주문해봤는데, 반찬들이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맛이랄까? 여기 꽃게탕 맛집이에요. 꽃게탕 맛집. 성모도 꽃게탕 맛집. 간장게장. 간장게장도 되게 맛있다. 알배기 봐. 알배기. 간장게장. 알이 끝내주네. 그리고 밴댕이 해무침. 강화도에서는 밴댕이 해무침도 인기. 유명하다. 메뉴가 다 나왔는데요. 그럼 맛있게 먹어볼게요. 성모도 맛집 춘하수동에서는 이 파전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파전도 먹어볼게요. 다음은 밴댕이회인데요. 강화 성모도 하면 또 밴댕이 해무침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밴댕이 해무침도 양념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는 게 너무 먹은 게 있습니다. 한번 맛볼게요. 꽃게탕에 꽃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큼직한 보리새우도 잔뜩 들어가 있어서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요. 먹어봐봐.
반짝 맛있습니다. 인삼 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게 인삼 맛거리라서 인삼 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꽃게탕, 간장게장, 밴댕이무침, 파전, 인삼 막걸리까지 주문해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집 인정 최고. 꼭 방문해 보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